우선은 제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세 분을 모시고 패널 토크를 할수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요즘 되게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한국 창업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전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분이 또각 분야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근우 대표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근우 대표님은 제가 책으로만 읽던 그 세코아에서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세코아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유명한 뭐 구글이라든지 요즘에 가장 핫한 거잖아요. 줌 같은 그런 회사들을 다 투자하는 정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투자 회사인데 거기서 어떻게 투자를 받게 되셨고 그 받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이제 투자사랑 같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세코아에서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좀 팁을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일단은 저희는 일단 가장 초기 투자를 세코야한테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한테는 감사한 측면은 저희가 매번 라운드를 진행을 할 때마다 세코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한테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들은 제첫 창업 스토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제가 있었던 학교에 있는 인큐베이터들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남자분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 조금 같이 있어도 되겠느냐고 얘기 들어봐도 되겠느냐고 그래 그러시더라고 해서 앉아 이제 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오셨던 분께서 세코야 스카우트이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세코야 같은 경우에는 각각 대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풀어놓으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셨고 그래서 룰라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너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와서 발표를 해봐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완전 사이언스로 미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시드 투자지만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언티픽 딜리전스라고 해서 저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분과 함께 저를 앉혀놓고 둘이 얘기를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보시는 이런 세팅에서 딜리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몇몇 스텝의 딜리전스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들은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아이디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또 하거나 아니면 너희 회사의 어드바이저가 되겠다라고 해서 조지 처치 교수님 같은 분이나 맷 라비노이스 같은 분들이 처음에 조언자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보드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코야한테 투자를 받게 되었고 세코야한테서 저희가 배웠던 점들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많은 회사들을 키워온 회사이기 때문에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그 창업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큰 회사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과 인터랙션 할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는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은 이제 하정우 대표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인데, 그것도 식당에서 여러 가지 그 변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나 뭐 사람 앞에 발 밟는 게 이런 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가 갑자기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게 이제 큰 기회일 것 같은데
거기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발표하신 다음에 그분 직접 만나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혹시 어떤 계기로 그렇게 그 손정희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그땐 또 어땠는지, 예,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어 할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하정 대표님의 그 공유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일단은 결론은 이제 그손 회장님이 찾고 있던 방향에 맞는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었던 게 이제 그건데, 일단 과정을 보면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분들을 어떻게 외식업협회, 미국 외식업협회 컨퍼런스에서 만나 뵙고, 사실은 이제 거의 말단 직원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냥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말단 직원이 위로 올리면 또 그분이 똑같은 질문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간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는 페퍼라는 로봇으로 이제 그 한동안 그걸 이제 밀었었는데, 이게 좀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어떤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로 접근을 많이 하던 시절에, 로봇이 이제 뜰것 같으니까 로봇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다할수 있는 이 페퍼라는 로봇이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된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로봇의 플랫폼화를 해버렸으니까 로봇의 인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또그 이게 굉장히 다른 종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하나만 잘하는 로봇을 만들자.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던 차에 정확히 시장을 좀 예리하게 공략하고 있는 로봇 제품이 저희가 좀그 캐테고리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이제 데모 보여주고 하여튼 한 계속 데모를 여러 번 보여주고 이제 손 회장님 까지 갔는데, 진짜 그때 한그 데모 밤새서 한곧딱 10초 한 10분 데모였거든요. 그거를 한 밤새 같이 이제 소뱅 직원들하고 연습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바로 한 30분 미팅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투자합시다 딱 결론을 내주셔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다음에 투자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투자를 조금만 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에게도 이제 투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A라운드는 끝났습니다. 너무 많이 투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 곽성봉 대표님에게 질문 드릴 텐데요. 예, 사실 미국에서도 이 모빌리티 쪽이 굉장히 앞으로도 예, 큰 시장이고, 거기서 또 한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 그 대표님들이 이제 하고 계신데, 예, 그것도 B2B, 이제 SaaS 모델을 하고 계신데, 예, 질문 드릴 게 사실 곽 대표님만 해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B2B 쪽에 이제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투자를, 이 휴맥스라는 B2B 쪽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휴맥스에서 받은 어떤 좀 장단점? 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 남미, 예, 칠레나 이런 남미 쪽에 또 미국에 계시면서 진출하시고, 예, 그것도 되게 좀전 자랑스러운데, 또 이제 중동까지, 예, 하시는데, 글로벌 회사가 되어 가고 계신데, 예, 그런 어떤 이제 글로벌 회사로 만들어가는 어떤 팀 노하우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저희는 2017년도에 휴맥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요. 예,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래는 이제 미디어 쪽 디바이스 솔루션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비즈니스 해왔고, 한국에서보다도 오히려 글로벌하게 더 비즈니스 많이 해왔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CVC,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케미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릿업이 성장하려는 방향이랑 또 휴맥스에서 플릿업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이면 안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맥스에서 투자를 받고, 지금 아주 역할이 잘 분배가 돼 있거든요.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솔루션 업체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한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휴맥스 역할은 어떤 그 모빌리티 솔루션에 있어서 서비스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모빌리티 사업들을 이제 그 비즈니스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플리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투자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맥스로부터 투자를 받고 또 휴맥스에 있는 다른 여러 그 모빌리티 투자 받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랑도 이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큰 성과를 낸 거는 이제 휴맥스 같은 게 이제 중동, 특히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이제 큰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통해서 중동에서 중동에 있는 큰 정부에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작년에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업 개발을 현지에서 휴맥스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올해 초에 어워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잠시 홀드가 되었던 게 다시 이제 8월부터 리줌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프로젝트고 향후 5년간 사업권을 가져가는 거라기 때문에 이제 큰 사업이 되는데 만약에 플리럽 혼자 단독으로 있었으면 중동에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저희가 거기서까지 가서 뭐 사업체를 열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랑 저희랑 그렇게 그 플리럽 솔루션을 갖다 그렇게 사업적인 적용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줘서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다음 시장을 바라봤을 때 플리럽의 솔루션 디멘즈가 극대화돼 있는 시장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컨트리라고 해서 나라가 크고 예 그리고 차량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그 차량 운행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저희 같은 솔루션 진입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데 그 나라에 놀랍게도 철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트럭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송해야 되는 제품들은 다 광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솔루션 디멘즈가 있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면서 거기서 트럭의 문, 그 트렁크, 그 콘테이너의 문, 콘테이너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빵을 훔쳐갑니다. 아주 그 영화에서 보시던 보시는 장면들 그렇게 그대로 연출되는 나라기도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디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비즈니스 디멘지가 높은 지역에 진출을 하는데 그 지역에 뭐 한국계 직원들은 전혀 없고요. 100% 현지에 그 저희 직원들 뽑아서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 사업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 3, 40년 전에 현대삼성이 이제 글로벌 했듯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세계를 누리는 예, 누비는 이런 스타를 만들고 있어서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한국 스타트업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고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볼 텐데 이 질문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이나 실리콘밸리로 가려면은 예, 과연 그게 뭘 준비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을 그만두고 미국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한국의 사업을 어떻게 해서 글로벌 갈 수 있는지 이게 항상 그리고 가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 그런 그 생각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 분께서 예,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구부터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근우 대표님부터 계속 네, 네. 말씀하시죠. 같은 순서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기아 대표님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대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제 부족한 지식에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먼저 비즈니스 모델 측면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마켓에서 사용이 되던 비즈니스 모델과 이 미국이라는 마켓에서 사용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고 했어서 사실 많은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
그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서 그것들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좋은 한 예 중에 하나가 Noo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정세주 이제 대표님께서 이끄는 그런 회사가 있을 텐데 똑같이 저희 세코야 투자 회사라서 한 번씩 뵙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있었던 앱이지만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훨씬 더 큰 마켓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넘어와서 좀 더 큰 마켓을 캡처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팀이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팀인가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현정우 대표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은 영어의 배리어도 크지만 일단 문화적인 차이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진출을 해서 한국 뭐 교포들에게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닐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라는 걸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라는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 현지인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현지인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파리 스타트업의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네트워킹이 되고 정보도 듣고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좀 무모한 팀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무작정 와서 나는 무조건 미국에 진출할 거야. 그 꿈과 그 도전 정신은 좋은데 조금 더 그렇게 현지 네트워킹에 더 신경을 써서 그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저는 제일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또 이제 또 미국 1호 이렇게 어떤 파트너나 또 직원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 대표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미국으로 온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 길을 잘 찾으면 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요. 오실 때 너무 쉽게 보다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오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메이니까 처음에 오셔서 한 5년 정도는 내가 그 미국의 여러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주권 획득하시고 그 기간 동안 있으시면서 저도 똑같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굉장히 도움이 받았던 거는 2007년도부터 시작됐던 실리콘밸리 그 K그룹에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초창기 창업 그 스타트업의 세미나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는 저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그 플러그 앤 플레이 텍 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절대 뭐 Y 컴비네이터나 이런 것처럼 액셀러레이터 뭐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타트업 시장 같은 데예요. 예, 굉장히 그냥 시장 같은 분위기에 먹이 사슬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 미국 와서 적응을 하시면서 그런 열려 있는 그런 스타트업 시장 공간을 많이 체험을 해 보시면 거기에서 좋은 파트너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자기가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실 때 영주권을 확실히 머리에 넣고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오시는 게 좋고 오셔서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생태계랑 그런 시장 조건에 많이 진출하시는 게 하셔서 경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광고 하나 하면은 네. 파리 스타트업이라고 그 한국 그 스타트업 분들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입할 수 있는데 예, 파리스타트업스.com이니까 예, 관심 있는 분은 예, 한국 분들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큰 그룹의 질문은 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실리콘밸리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활약하고 계신데. 과연 실리콘밸리가 왜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 작은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끝에서 끝까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 분이 느꼈을 때 아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예 그런 어떤
왜 이것 때문에 실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런 어떤 좀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 같은 것을 좀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이근수 대표님부터. 네,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에서 왜 이런 혁신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꼽거든요. 그 세 가지가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사이클을 선순환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좋은 종류의 연구 아니면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대학이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버클리, UCS, SF 이런 좋은 대학들이 이 지역에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이 되는 연구들이 실제로 사회의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회사라는 환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이 환경에서 실제로 성장을 했고 그 결과물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변의 투자 인프라스트럭처도 한꺼번에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시 그분들이 투자자가 되고 또 그분들이 또 회사의 어드바이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기아 대표님께서 하시는 역할과 되게 비슷한 역할이죠. 성공한 이후에 다시 이 이코시스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얼마나 생각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제가 회사를 시작한다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만약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들었던 반응은 이제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에 계셨던 거의 모든 분들이 너는 너무나 당연하게 최고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앤데 왜 그러면 교수 같은 너무나 좋은 직장을 버리고 스타트업 같이 위험한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죠. 그렇지만 반대쪽으로 미국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야, 너무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인데 너무 젊고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여기에 또 다른 면을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성공한 예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기아 대표님과 다른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큰 동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한국에서 그 만약 제가 창업을 한 상황을 조금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되게 똑똑한 대학원생이었고 되게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테헤란로에 가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투자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기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저와 비슷한 이런 이민자나 해외 유학생들한테 투자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회사들을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먼저 와서 도전을 하고 그것이 좋은 예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애들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연사로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대답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부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 좋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하 대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답변을 잘해주셔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에코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좋다라는 건데, 뭐 실리콘밸리가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제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쪽이 강해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거 또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것들을 잘 조합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 대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하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쪽을 염두에 두고, 대신에 이제 회사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거가 중국 심천에 가서 엔지니어 팀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다 중국 심천에 살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실리콘밸리에 제가 이제 처음 발표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그 플러그앤플레이 텍센터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모빌리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이제 저희는 계속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뭐였냐면, 그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그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스타트업이 다 모이고요. 또 그런 회사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코퍼레이트들이 또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천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도 아니고, 오히려 혁신이 이제 집결되는 곳인데, 그랬을 때 그 혁신을 빨리 유통시키고,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걸 빨리 패키징을 하는 거죠. 예,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패키징을 빨리 해낼 수 있는 그, 해내면서 시장에 있어서 진입시킬 수 있도록 그 사업 모델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그 혁명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뭐 B2B SaaS가 됐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지금 하고 싶고 계시는 뭐 바이오가 됐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고집스럽게 모든 걸 모든 텍트리를 모든 걸 다 내가 올려야 된다라기보다도 얼만큼 유연성 있게 오픈 마인드로 다른 솔루션들을 받아들이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이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국계 창업자들도 요즘 정말 다들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5년 후에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예, 예, BTS 이후에 예, 우리가 미국에서도 좋은 그런 그 한국계 스타트업들이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질문들 드릴 텐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예. 어떤 그 성공하신 이제 미국에 성공하신 대표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미국에서 한국 창업자들 불쌍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어떤 네트워킹도 없고, 예, 사실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걸 약간은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세 분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한 5년 뒤에는 이제 제가 연락해도 연락이 잘 안 될 분들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한국인으로서 어떤 좀 힘든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계속 지금 그 극복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나만의 어떻게 누가 질문 드렸는데, 혁신. 나만 계속 이거 사람들 계속 팀을 이끌어 가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부담감이 있고, 그 프레스는 정말 클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전 한국에서 사업도 어렵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걸 끌고 계속 가시는지, 그, 뭐 때문에 이걸 다시 페일을 했을 때 다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다시 가시는지, 그게 뭐가 있을지 그걸 좀 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순서를 바꿔서 하 대표님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실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창업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구글 다닐 때는 내가 한 게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 100을 했는데 100을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힘들고 한 80 정도만 인정받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평가 시스템의 제약이나 또 확실히 어떤 그 레이시즘이 없진 않아요. 그게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본인들도 모르는 레이시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의 어떤 이득과 제 승진이 있고 항상 얼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해도 그 100% 인정받기는 어려운데 스타트업은 여러 가지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확실히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은 중국인들끼리 또 쿵짝쿵짝 제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모임들 우리 코파운더 한 명이 또 중국 사람이라 가서 봤는데 오 자기네들끼리 딱 보니까 다 유니콘 뭐 이렇게 창업자들이에요. 앉아서 막 서로 조언해주고 막 이렇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러고 또 이제 또 미국 애들은 또 자연스럽게 자기네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창업 초기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들 좀 비슷한 시기에 많이 창업을 했고 많이 좀 안정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들 많이 이제 받고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그런 어떤 네트워크 풀은 작은데 그래도 좋은 거는 내가 100이라는 걸 보여주면 100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기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안 들어가면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한국 사람이었건 미국 사람이었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더 승부하기에는 스타트업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박 대표님. 예. 네. 예, 제가 일하는 분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2B 커머셜, 이제 트럭킹 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B2B 모빌리티 SaaS 분야에서는 한국계 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트럭킹 엑스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유일한 에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 초기 창업에 고객들이 뭐 텍사스에 있고 가면 이제 막 설명을 하면은 다 듣고 Where I from 뭐 이런 말도 들었고요. 네. 그 난 실리콘밸리에서 왔는데 거기서 꼭 Where I from 하는 애들을 그런 어르신들 많이 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재밌었던 경험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저희한테 투자해 준 그 중국계 투자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IBM 차이니스 포럼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하는 큰 행사인데 여기 투자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 왜 가냐 했더니 너는 중국애처럼 보인다고. 라스트 네임이 김이니까 그래서 가서 중국 교포들도 중국말 못하는 영어밖에 못하는 애들 되게 많다. 그냥 너 그냥 중국애인 것처럼 해라. 그래서 불어로 떨면서 내가 자존심상 그런데 왜가 그런데 다음날 쫓아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발표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재밌었던 경험은 이제 플러그 앤 플라이 텍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모빌리티에서 이제 한 50개 회 스타트업들이 막 경연해서 거기서 한 17개 뽑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등을 뽑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 참여했는데 1등으로 뽑힌 회사가 플러그 앤 플라이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유태인의 힘이랄까 뭐 그런 걸 느꼈는데 거기서 1등으로 뽑힌 회사가 정말 모빌리티의 뭐 기술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스라엘 공군 출신의 여자 장교가 나와서 무술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보여줬는데 그 회사가 1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리콘밸리라는 게 거대한 그 IT 솔루션의 기술적인 도메인, 그 산업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 어떤 그런 한국 그 국가별 도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가로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 대표님이나 이렇게 이 대표님 같이 그렇게 직접적인 투자도 받지만 이 실리콘밸리에도 시리즈 A 이전의 초기 창업 투자자 말고 이후의 단계에서도 굉장히 사다리가 연결될 수 있는 한국계 투자자들 투자 회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답변 이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세상 어디서든지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 고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저보다 회사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윤리적으로만 하시면 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국에서 가지는 유니크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또 미국에서 가지는 미국 이제 창업 미국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챌린지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비즈니스의 확장성이나 또 이렇게 탤런트를 모셔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되게 아쉬운 측면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하정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결국 모든 것들은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이기아 대표님 같은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자리들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많은 후배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마지막 제가 멘트 남기면은 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딱 이런 자리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이 세 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세 분을 초청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바쁜 사업 중에서 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